아와기 만화로 하는 폐고 중계방송 하느라 피곤해서 정말 간단하게 핵심 요약 들어갑니다. 핵심 요약이라 영상이 짧으니 삐 없이 가겠습니다. 7주년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게임 최신 정보, 만화로 하는 폐고 콜라보인 건 다들 아시죠? 이벤트 설명에 또 다른 버니언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이벤트는 포인트제 이벤트 프리퀘스트를 클리어해 발굴 도구를 모아서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. 발굴은 여러가지 아이템과 이벤트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니 열심히 발굴하시길 바라고 커맨드 코드 각각 각인된 카드로 공격 시 5성은 자신에게 1턴짜리 보급 이력 업 10%와 각인된 카드에 천의 힘을 가진 자 특공 10%, 4성은 적 한 명의 크리티컬 발생률 업 상태 한 개 제거와 각인된 카드 크리티컬 위력업 10%, 삼성은 방어무시 효과를 부여. 신규 서번트 노브카츠 같은 느낌의 1성 랜서 메리 애닝으로 노브카츠와 마찬가지로 프렌드 포인트 가챠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. 예장 경카도 같이 나오고요. 猫가 鳴いたら どうしましょう? 明かりを消してしまいましょう。 그 다음은 한정 사성 캐스터 대흑천의 기타 기타 기타! 민나의 1표가 나의 힘이 되 아메리카드 스위트 하트 오브 스타트! 마지막 한정 5성 얼터에고 슈퍼 버니언. 참고로 보구는 대군 보구처럼 보였지만 대인 보구입니다. 이렇게가 픽업이고 이번 이벤트 예장은 버스터 카드 성능업 8%에 보급 위력업 15%에 50차지 예장으로 오베론이랑 사용하기에는 에어리얼 드라이버보다 좋은 예장입니다. 야, 액션! 이션이 실망 선선시어요! 기타 개싹은 이날은! 漫画で 分かる FGO Fate Grand Order コラボ イベント 連続活撃シーンは SCP ミササイザーズ クランクイン CM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. 그래서 이벤트는 언제? 이미 시작했습니다. 솔직히 콜라보 대상이 많이 별로여서 그렇지 전체적인 완성도는 잘 나온 것 같은데요. 마지막으로 돌 12개를 받고 끝이 나고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챠 대박 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!